안녕 친구들, 반갑습니다. 과학과 박하연 쌤입니다. 자 친구들, 공변세포란 단어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공세포란 단어는 많이 들어도 공변세포란 단어는 잘 듣기 어렵지요. 그때 기공이란 단어는 한 번씩은 들어봤을 것 같아요. 기공은 공기가 드나드는 데 관여하는 구멍을 이야기하고요. 이런 기공 형성에 관여하는 세포가 바로 공변세포입니다. 두 개의 공변세포가 모여서 하나의 기공을 이루는데요. 이번 시간 우리는 공변세포에 대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공변세포의 의미부터 체크해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이름 공변세포입니다. 공은요, 구멍공자예요. 기공 형성에 관여하니까 구멍공자가 들어갔겠지요. 그래서 구멍공자의 가장자리 변자를 써서 가장자리에 구멍을 이룬 데 관여한 세포를 우리는 공변세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기공, 공기가 드나드는 구멍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기공을 구성하는 세포로서 두 개가 모여서 무엇 두 개? 공변세포 두 개 얘기하는 거예요. 공변세포 두 개가 모여서 하나의 기공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이 같은 공변세포는 아주 특징적인 부분이 있어서 우리 공변세포 특징 몇 가지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공변세포의 특징입니다. 공변세포는 잎의 바깥층에 있는 표피세포가 변형되어서 생긴 것이 공변세포예요. 잎의 가장자리에 표피세포가 있고 그 가장자리는 표피세포가 변해진 것이 공변세포이기 때문에 공변세포라는 한자에 가장자리 변자가 있다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때 표피세포하고 달리 공변세포는 엽록체가 있다는 게 특이한 점입니다. 자, 표피세포에는 엽록체가 없어요. 그런데 표피세포가 변한 공변세포에는 엽록체가 있다는 것이 대단히 특이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변세포에선 광합성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이 같은 공변세포의 특징 또 하나. 자, 지금 이렇게 보셨을 때 이것이 바로 공변세포거든요. 두 개의 공변세포가 모여서 하나의 기공을 이룰 때 기공 쪽을 향하는 공변세포의 세포벽이 훨씬 더 이 바깥쪽보다 두껍다는 느낌이 드시죠? 기공 쪽의 세포벽이 자 기공 바깥쪽의 세포벽보다 더 두껍다는 것을 그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요. 이 같은 공변세포의 특징 때문에 이 공변세포로 물이 들어왔을 때 공변세포가 휘어지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기공이 열리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한번 보도록 하죠. 기공이 열리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두 개의 공변세포가 모여서 하나의 기공을 이룬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평소에는요, 이렇게 닫혀 있어요. 닫혀 있는데 이 공변세포에는 엽록체가 있다 보니까 이 안에서 광합성이 일어나게 되고 주변 세포와의 농도의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공변세포 안의 농도가 높아지면서 주변에서 이 공변세포 안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가게 돼요. 그때 물이 들어가면서 공변세포가 빵빵하게 부풀어 오르게 되는데 기공 쪽과 기공 바깥쪽에 두께가 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렇게 휘어지게 되더라는 거죠. 공변세포에 물이 들어오면서 공변세포가 팽창하게 되고 팽창하는 과정에 차이가 생기다 보니까 바깥쪽으로 휘어지면서 기공이 열리게 되더라. 이것이 기공이 열리는 과정이고요. 이 같은 원리를 우리는 탐구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우리 한번 기공이 열리는 과정에 대한 탐구 장치 하나 보고 올게요. 자, 친구들이요. 우리 공변세포의 변화를 통해서요. 기공이 열리고 닫히는 거 실제적으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공변세포 만들려면요. 이런 막대 모양의 풍선 필요할 것 같고요. 기공 쪽의 세포벽 더 두껍다는 거 얘기하고 싶어서 이런 전기 테이프 준비해 보았어요. 마지막으로 풍선 풀려면 풍선 부리개도 필요하겠죠? 자, 이 재료를 가지고 공변세포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이렇게 쌤이 이제 미리 만들어 왔습니다. 자, 요렇게 앞서서 보여드린 재료를 갖고 만들어 보았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요. 요 안쪽에요. 요렇게 좀 전기 테이프가 붙어 있는 거 보이죠? 자, 지금 이렇게 보이는 것들은요. 공변세포, 기공 쪽의 세포벽이 더 두껍죠? 따라서 쌤이 이렇게 테이프를 붙였고요. 자, 이렇게요. 지금 기공이 좀 닫혀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공변세포 안에 물이 들어가게 되면 이 기공이 열린다는 얘기 해보도록 할게요. 자, 물이 들어가면 좋지만 쌤은 지금 공기를 집어넣으면서 한번 변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공기들이 들어가니까 자, 지금 이 세포 안에 지금 공기들이 들어가면서 여기 기공이 열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기공 쪽에 세포벽이 더 두껍다 보니까 공기들, 물이 들어가게 되면서 이렇게 휘어짐이 발생하면서 기공이 열린다는 사실 기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친구들 잘 보고 오셨나요? 자, 공변세포의 세포벽이 기공 쪽이 조금 더 두껍다 보니까 자, 물이 들어갔을 때 휘어진다는 사실을 우린 공기를 집어넣어서 이해해 보았습니다. 그때 이 같은 공변세포요, 잎의 표피가 변형되어 생기는데 표피는 앞면, 뒷면 있거든요. 공변세포 어디에 조금 더 많이 있을까요? 그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공변세포의 위치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것이 바로 공변세포인 거예요. 자, 두 개의 공변세포가 모여서요. 지금 여긴 기공이 닫혀 있고요. 여긴 이렇게 기공이 열려 있는 모습입니다. 그때 이 같은 공변세포는요. 주로 잎의 뒷면의 표피에 주로 많이 위치해 있어요. 따라서 기공 또한 일반적으로 육상에 사는 생물의 경우는 잎의 뒷면에 기공이 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생물들이 그런 건 아니에요. 연이나 수련과 같이 물에 사는 식물들의 경우는요. 잎의 앞면에 기공이 더 많아요. 잎의 앞면에 공변세포가 더 많기도 하겠죠. 이처럼 공변세포는요. 주로 잎의 뒷면에 많이 있긴 하지만 식물에 따라서 식물이 사는 곳에 따라서 앞면에 더 많은 경우도 있더라까지 보시면서 우리 교과서 속에서 공변세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속에서 어디서 나올까? 자, 증산작용이란 표현 속에서 여러분들은 공변세포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증산작용이라는 것은 식물체 안에 있는 물이, 잎의 기공을 통해서 수증기의 형태로 빠져나가는 것을 우리는 증산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때 물이 수증기 형태로 빠져나갈 때 잎의 기공을 통해 빠져나간다라고 했죠. 그때 그 기공에 관여하는 것이 공변세포인 거예요. 그래서 증산작용은 공변세포의 모양에 따라 기공이 열리고 닫히면서 조절되더라. 그리고 이 같은 공변세포는 표피세포와 달리 염록체가 있어서 광합성 가능했다는 이야기도 다시 한번 교과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용어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죠. 두 개가 모여서요. 한 개의 기공을 이루는 세포래요. 이것을 우리는 공변세포라고 부른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친구들 이번 시간 우리는 공변세포에 대한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자, 처음보다 공변세포란 단어가 조금은 익숙하게 들리시죠? 공변세포 두 개가 모여서 하나의 기공을 이룬다는 것들 기억해보시면서 공변세포에 물 들어왔을 때 휘어지는 형태도 기억해보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